네, 저희 이제 작년에 저희 법률 제정되기 전에도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런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법률이 이제 3월 28일에 공포가 돼서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권역별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라권의 그세 번째 설명회입니다. 그좀 전라권에서 조금 거리가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씩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전라도에서 또 저희가 한번 찾아뵈서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저희 법률이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하위공령은 이제 내년도 시행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간계획 제도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제 실행하시는 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랑 같이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이제 올해 가지고 있고요.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 이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이제 시작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자체와 소통과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이제 잘 안착되고 또 실행력 있게 제도가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주요 특징 및 법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 감소랑 이제 고령화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출산 기조가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20년부터 인구 감소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인구, 사회, 경제적 그런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어서 지방 소멸이나 농촌 소멸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행안부에서도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 89개 지자체를 지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크지만요, 농촌 공간이 가지고 있는 난개발이라든지 저개발 이런 것들로 인한 정주효과 악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농촌 마을에 이제 악취나 소음 이런 분진 같은 것들 유발하는 그런 비주거 시설이 마을 내에 혼재가 되어 있으면서 농촌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그다음에 농촌에 위치한 유해 시설 중에 이제 일부에서는 악취 오염 물질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돼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또 이런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농촌 지역의 빈집과 노후 주택이 늘어나고, 그리고 마을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가 저하되고 또 주민의 정주 만족도도 저하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실태가 이런데 이제 우리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볼때 이제 정부가 도시와 농촌 모두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원화된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요, 이제 시군에서 수립되는 그런 도시군 계획이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그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농발 계획이라는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상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는 있지만, 산업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수립되는 계획이고 이런 농촌 공간에 대한 그런 계획적인 개발 정책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에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는 있지만 이런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이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 공간이 그 용도 지역 중에 이제 국계법상 용도 지역 중에 대부분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런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관련된 규제는 이제 농지법이라든지 그런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법률에서도 이런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정도만 이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간의 발전 방향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은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관리 지역의 경우에 이제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축사나 그런 위험물 시설 등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농촌 마을 주거지 인근까지 이제 입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성격이 강한 이제 관리 지역 비중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농촌 주거지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좀 무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간에 이제 정부도 이제 이런 인구 문제라든지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자 이제 04년부터 이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대책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물론 정책의 효과가 좀 분절적으로 이제 단절적으로 이제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좀 효과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현재 지금 뭐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그런 변화에 따라서 또 대응하기에는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나 기술 등 그런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농촌의 소멸 대응을 위해서 농촌 정책 전반에 그런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 위주의 농촌 정책을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각종 이제 정책 사업이 연계하는 총괄적이고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의 첫 출발점으로서 저희가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정책 전환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지만 지방 소멸 등의 위기에 적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 공간은 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경관을 보면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복합적인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경우는 이렇게 집이랑 이제 사무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과 일, 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의 기능이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이제 그 소멸하고 있는 농촌을 이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농촌 공간 계획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체계와 그리고 농촌 특화지구라는 토지 이용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의 계획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 협약을 통한 통합 지원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농촌 공간 계획 제도의 기본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촌 공간 계획 제도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서 구획화하는 농촌 특화 지구를 도입합니다. 법률은 현재 그 주거, 산업, 에너지, 건강 등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지정 가능한 7개의 특화 지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농촌 마을 보호 지구가 있는데요. 그 유해 시설로부터 이제 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서 정주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농촌 마을 보호 지구가 이 농촌 특화 지구의 대표적인 지구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제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예를 들어서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마을의 그 중심이 되는 그걸 기준으로 일정 구역을 마을보호지구로 정해서 이제 그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마을 안에 각종 이제 뭐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이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이나 에너지 같은 그런 시설들을 직접화해서 산업 연계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 산업지구와 축산지구,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농촌은 경관이라든지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관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유산 등 농업 유산 등 그런 농촌의 자원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 농업 지구와 농업 유산 지구도 저희 법률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 특화 지구 설정 예시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주택 필지를 기준으로 취락지구의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한 개의 마을 안에서도 이제 취락지구가 단절되고 이제 분산이 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이제 취락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취락지구 경계 밖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이런 주거 환경 침해라든지 그런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난개발이라든지 유해시설로부터 이제 농촌의 정주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토지 관리 수단의 활용에 현재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의 이런 용도지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이번 법률을 통해서 농촌 특화지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농촌 마을 보호 지구를 지정하게 되고요. 노란색이 이제 이제 마을의 그런 취락 부분인데 그 취락 부분 밖에도 일정 부분 경계를 좀 포함해서 그 지구 안에는 이제 유해 시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 이제 경계 좀 떨어진 곳에 이제 농촌 산업 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그런 이제 기입지한 시설을 정비 이전하고 또 신규 시설을 도입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런 농촌 생활권의 기능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한번 이제 더 짚어보게 되면요. 좀 이제 반복적인 말씀 이긴 한데 이제 농촌 특화지구를 통해서 공간이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되면 이런 농촌의 유해 시설을 거주 공간과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주 공간에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농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축산이나 융복합 산업 등도 집적화함으로써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제 쾌적한 농촌 공간을 휴양을 위한 이런 쉼터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농촌 공간 계획 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중장기 계획 제도 체계의 도입입니다. 농촌 공간 계획은 정부가 이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를 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이 됩니다. 상향식 방식 수립 방식에서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 및 여건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 이행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는 그런 촉진자와 같은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지자체는 이제 주민 협정 등과 같이 이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 참여 시스템을 이제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런 주민 참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민과 함께 이제 지역에서 이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히 이행되는 과정이 제도 안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이런 재정 지원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이제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농촌 협약 제도입니다. 농촌 협약 제도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20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도에 대한 근거 명시적 근거가 저희 농촌 공간 계획법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촌 공간의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그 시군의 시행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시군이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 내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31년까지 이제 400개의 생활권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현재 국정과제 목표로도 담겨 있고요. 농촌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공간을 정비하는 파트 그리고 주거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파트,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그리고 사회 서비스, 사회 생활 서비스 등 이렇게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저희 협약을 통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법률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법률 제정 목적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정책 전환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촌의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농촌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통해서 이제 3.1신토로서 이제 농촌 공간이 가진 그런 특성, 농촌 다음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법률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조에서 이제 저희 제도가 가진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률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법률에는 되어 있는데요.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란 농촌 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서 농촌이 3.1신토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이렇게 좀 어렵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난개발되고 좀 유해시설 같은 그런 것들을 공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와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의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가 또 농촌 공간 재생입니다. 재생은 이제 공간 정비랑 함께 이제 그 정비된 공간 안에 일자리, 경제 기반, 그리고 주거 정주 환경, 이런 것들의 그런 서비스 등도 함께 합축을 해서 그 농촌이 그 앞에 있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공간 계획은 저희가 이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 도시군 계획과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장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농촌공간 재구조 및 재생 계획의 체계는
국가의 이제 기본 방침이 있고 그 기본 방침에 따라서 시군이 이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권자가 이제 시장 분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6조에서 기본 방침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이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농촌 공간의 구조라든지 이제 전국의 이제 농촌에 있는 공간의 구조라든지 위해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 방침은 저희 중앙 농촌 공간 정책 심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기본 방침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농촌 다음에 네, 그 유지 보전 등 농촌 미래 상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에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농촌 특화지구 등 공간의 그 체계적 관리와 위해 시설 정비, 이제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 그다음에 뭐 경제 활성화와 이자 창출,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 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을 담게 됩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이 농촌 공간의 미래상이라든지 장기 이제 전망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초안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좀 지역의 그 지역과 함께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체 그 농촌 공간에 대한 방향, 장기적인 방향과 그런 정책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을 이제 제시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 이 기본 방침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지시 내용보다는 저희가 농촌 공간의 정비와 재생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지 방안 등을 제시해주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군에서 수립하시는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에서 9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시군이 이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10년마다 이 기본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하고 이제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공간 이제 구조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립 변경 시에 그 기초 광역 심의회에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실 때는 저희 농식품부 장관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광역 시도지사의 이제 승인을 통해서 이 기본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승인할 때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하게끔 되었는데요. 그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은 그 농식품부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 이제 설명할 때 그 이제 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이제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 계획의 성격은 이제 시군이 해당 지역에 대한 그 농촌 공간에 대한 재구조와 재생의 그런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농촌 특화지구 운영 방향과 그다음에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변경 그리고 위해 시설 정비 주거 정주 여건 개선 이런 방향들을 이제 기본 계획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행계획인데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는데, 시행계획은 이제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만 이제 수립을 하시는 거고요. 계획의 그 공간적 범위는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로 이제 수립을 5년마다 하시게 됩니다. 이제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초나 광역 심의의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 승인 시에는 이제 시행 계획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장관과 협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서 이제 수립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농촌 협약을 체결하셨던 시군이 수립하신 그 생활권 활성화 계획과 유사한 단계의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경우는 이제 생활권 단위로 이제 수립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법에는 이제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라는 것이 이제 새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재생 활성화 지역의 이런 현황과 부상 및 그다음에 주요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 계획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더 확장 가능한 생활권보다 확장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위 법령을 통해서 저희가 재생 활성화 지역의 그런 구체적인 설정 정의라든지 설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이제 3월 법이 시행이 되면 그 계획 수립 권자인 시장 분수는 이제 저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로 시행 계획을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계획 수립 권자가 시장 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농촌 공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농촌 공간의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총 현재 139개의 시군 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139개의 시군이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의 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농촌 협약을 체결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 전략 계획과 활성화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저희가 협약 예비 시군까지 선정하면 한 70, 80개의 시군이 농촌 협약을 통해서 이미 전략 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신 상태가 되는데, 이제 기존의 전략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그 시간적 범위가 20년 단위였고, 저희 그 공간 기본 계획의 경우는 이제 단위가 10년 단위로 이제 시간적 범위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기존에 이제 공간의 그 재구조와 재생이라는 좀 더 큰 범위를 농촌 공간 계획이 담을 수 있다, 큰 범위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전 계획과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하반기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 특징으로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농촌 특화지구 도입입니다. 농촌 특화지구는 법에 이제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 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 분수가 이제 시행 계획을 통해서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 농촌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이나 주민 협정을 통해서 이제 특화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근거가 저희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이제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 시군별로 농촌 특화 지구의 총 면적과 이제 총 수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군이 이제 자율적으로 특화 지구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그런 뭐 산업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또 전체적인 그런 농촌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에서 이제 이런 특화지구 관련된 그런 총 양을 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 특화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이제 용도 그 유사한 용도 지구를 의제해서 이제 건축물의 설립 제한이라든지 이런 행위 제한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법에서 이제 국계법상 경관지구나 보호지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계획법상의 물류단지나 산업입지법상 그런 농공단지 등이 이제 저희 농촌 특화지구의 특법상 의제되는 규정으로 현재 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구가 이제 타법상의 어떤 용도 지구와 이제 의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연결 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하위법령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또 이거 관련해서 뭐 전문가 분들과 또 지역의 분들과 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계법상 용도 지역, 뭐 용도 지구와 이제 농촌 특화 지구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좀 특성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 국계법상 용도 지역은 이제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공간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규제 성격이 강한 토지 이용 체계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국의 이제 모든 필지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계획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용도 지구라는 거를 이제 따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 농촌공간계획법의 농촌 특화지구는 이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제한을 통해서 지정하는 그런 자발적인 토지 이용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농촌 공간 전체가 이제 농촌 특화 지구로 이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뭐 생활권 나눌 때 이제 시군의 그 면적을 이제 전체에 대해서 생활권으로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특화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을 빽빽하게 다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하다고 보는 면적에 대해서만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특화지구의 종류별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화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이제 뭐 용도지역 있는 용도지구가 뭐 배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 위에 이제 농촌 특화지구나 용도지구가 이제 병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운영 체계는 그런 탑법상의 그런 규제가 의제되는 형태인데 현재 저희가 이제 농촌 특화지구에 조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 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제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탑법과 어떻게 이제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를 나갈지에 대한 것도 이제 현재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법률에서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 법령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협약과 주민협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갖추어서 이제 농촌협약 체결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협약 제도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산촌 개발 지역 중에 이제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농촌 공단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한 그런 지역이 이제 농촌 협약 체결의 대상 시군이 된다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의 지원 여부라든지 그런 기관 간의 투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촌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한
이제 시장 분수는 이제 농촌 협약에 이행 실적을 매년 이제 저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민협정 체결 및 이행 지원 내용은 이제 아까 특화지구 말씀드릴 때 저희 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 등이 이제 농촌 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관리에 필요한 주민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협정서에는 이제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특화지구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그런 주민 협정 체결 대표 기구로서 운영 기구로서 이제 주민 협의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민협정 제도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랑 이제 중앙과 이제 지방이 이제 함께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체결이나 이행에 필요한 그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도 저희 법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장의 사업의 시행 부분인데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이제 뭐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 뭐 세부 설계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계획, 설계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 계획의 수립 변경 시에 사업 시행자가 그 시장 분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이제 이런 사업 구역의 토지 등을 이제 어떻게 취득할지, 이제 수용할지 이런 근거도 이제 마련하고 있고, 사업 계획의 승인 시에 이제 농지 전용 허가와 같이 이런 관계 법령에 따른 그런 인허가 등도 이제 의제되는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이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계획에 따른 그런 사업 시행 절차를 저희 법에 근거해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말 중요한 추진 체계인데요. 이제 지역에서 그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원 조직, 지원 기관과 같은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의 수립 변경, 아까 수립을 할 때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과 광역 기초 단위에서 정책 심의회가 정책 심의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뭐 이런 심의회 설치의 여건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뭐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이제 조직이 심의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저희 법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국가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의의 운영 방향도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부 중앙 정부와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공간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원 조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원 조직은 이제 행정 조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 단위의 근거는 없고 이제 중앙과 이제 기초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해야 되는 기초 단위의 행정 조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관 근거도 있는데요. 지원 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 광역, 이제 기초 단위에서 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정책의 조사나 연구, 그리고 또 지자체 계획 수립 지원이라든지 사업의 시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네, 지원 기관을 줄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이제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 조직의 확충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저희도 행안부와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이런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법률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23년도 농촌협약 추진 계획을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협약은 이제 20년부터 이제 농촌 지역의 투자를 유인하고 또 중앙과 지방에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도를 시행해 왔고, 현재 이제 53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네, 전북이랑 전남도 예,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이미 선정이 되셨고, 이제 올해도 아마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참여 조건은 아까도 이제 전략 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추진 체계, 협약 추진 체계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장관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미 저희가 협약을 준비하신 시군이라면 이런 것들 마련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법이 시행되면 법상의 그런 지원 조직으로 예, 그렇게 활용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협약 이제 주체는 법과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분수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이제 제가 국비로 최대 300억 규모 지원하고, 그 분야별 사업 중에서 공간 정비 분야 사업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원을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그런 통합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이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이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이제 이러한 합의로 이행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31년까지 400개 생활권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촌협약의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이제 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농촌협약을 이제 이제 개편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 이제 시군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이제 이런 선정 내용의 변동을 최소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이제 저희가 20개 내외 시군을 선정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선정이 만약에 이제 6월에 최종적으로 되시는데요. 되시면은 이제 실무협의회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획을 이제 수정 보완하고, 그 안에 있는 사업의 검토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그 계획과 대상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사업에 이제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협약식을 이제 4월 말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협약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년도 변동을 좀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면 이제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전략 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이제 동의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공간에 대한 정비, 뭐 이전 재배치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지 그런 공간의 발전 구상 내용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사업도 기존에는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위주로 이제 생활 SOC 분야의 중심이었는데, 그 공간 정비라든지 그 일자리 경제 분야 또 뭐 서비스 분야 이렇게 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이 이제 21개 사업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변경이 이제 작년에는 협약을 이제 7월에 했는데, 이제 올해는 협약식을 내년에는 이제 협약식을 이제 2월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목록 확대한 거, 저희가 신규 사업 9개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사업 분야 이제 4개 분야별로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좀 종합적이고 이제 총괄적으로 좀 공간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21개까지 확대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이제 이런 저희 정책 심의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 구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부처 사업까지 공간에 대한 타부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타부처 농촌협약 사업을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네, 이거는 좀 넘어가고 그 아까 이제 협약 관리 체계 개편 보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법에 있는 이제 뭐 예, 기관으로 이제 지원 기관 그리고 뭐 행정 조직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심의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광역 기초에서 다 심의회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광역, 기초 단위에서 하시는데 이제 각각의 업무 내용과 역할이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의 그런 지역 협의체의 구축 운영 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초 지원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될 거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업무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저희가 2월 22일부터 이제 공모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월 21일까지 이제 접수를 마감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시도에서 평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 부에 추천을 하시게 되면 그 추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5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선정 결과는 이제 6월에 알려드리는 것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공간 정비 사업 관련해서 또 이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이제 협약 대상 사업으로 공간 정비 사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시군은 이제 24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협약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공간 정비 사업이 필요하신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2차 개별 공모를 이제 하고 있으니 현재 예, 참여를 하실 수 있다. 예, 그런 안내를 드립니다. 5월 31일까지 이제 접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 평가를 통해서 이제 6월 말에 23년도에 시작하실 수 있는 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논발 계획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주요 질의 응답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농촌 공간 계획 제도 설명을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응답 시 문제 해결까지 감사합니다.